나의 기도하오니 아버지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찬미할 때는 뜨거운 비가 샘솟고 목숨마저 버릴 수 있는 용기와 힘 주소서.
그 단어도 이제 거의 다 빠져나가고 그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 힘든 희생과 헌신으로 어두운 시기를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애쓰고 희생한 의료진분들과 또 환자분들, 가족분들을 기억하면서 인사를 보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마경원님도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셨던 많은 이웃분들이 있습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웃분들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터널을 기쁘게 빠져나오기를 희망하면서 성대하게 부활 대축 인사를 보완합니다. 홍수의 참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고용하기 위하여 우리 주를 한성합시다. 나의 마음이요 죄를 많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여러분은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후에 갈릴리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하느님께서 나자렛 주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 주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불을 밝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미리 증인으로 선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산이들과 죽은 이들의 심판관으로 임명하셨다는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합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더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만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른 제사도 들어간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경축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수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부활의 기쁨은 더 크게 우리에게 와 닿겠지요. 우리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 사건을 살리기 위해서 살았던 마음속에 많은 수고와 고통들, 또 희생과 번민들을 주님께 응원하면서 그 깊이만큼이나 큰 기쁨과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자 함께 기도하는 부활의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신앙의 교정 속에서 번민하고 희생되고 슬픔과 어둠이 엄습할 때마다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우리에게 주어질 더 큰 기쁨을 경축하고 그 섭리를 우리가 희망하면서 힘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사를 합니다. 제가 꼬마 때 미술 시간에 대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대비 마음할 때 대비입니다. 비교할 때 대비입니다. 영어로는 컨트라스트라고 하는데 인접한 색깔이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색깔, 또 시간차를 두고 색깔을 보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현상과 효과를 대비하고 하죠. 특히 두 색이, 여러 색이 그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효과가 더 크게 드러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명도 대비 같은 것이죠.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이 인정하고 있거나 이렇게 주위를 둘러싸고 있으면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서로가 서로를 강조합니다. 다 아시죠? 다 배우셨죠? 나만 가르쳐. 그래서 무엇인가 주제를 강조할 때 색깔을 대비를 크게 쓰게 되면 주제가 더 도드라집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도 가끔씩 무엇인가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주님, 저는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했었는데 또 제 마음속에 사랑을 충만하게 여기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이런 법문을 저에게 주십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온 분이 가면 안할랍니다. 마음이 확 꼬꾸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부활 대축일을 기념하면서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새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순환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그 죽음과 아픔이 깊으면 깊을수록 오히려 대비가 되어져서 부활의 기쁨 더 크게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꼬꾸라질 때마다 아 이게 혹시 실패한 거 아니가? 이렇게 오해를 하지만 사실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부활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 고통의 깊이만큼이나 더 큰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게 됩니다. 실패가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대비가 되어져서 그 깊이만큼이나 더욱더 거룩해지고 그 깊이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밝음이 되어져서 이 사람이 드러났다는 것을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선의로 무엇인가를 행하고 사랑으로 무엇인가를 행해서 그 결과가 아름답게 피드백이 되어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행여라도 그것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열매가 아직 맺어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싹이 열매를 맺어서 바로 열매가 예수님에게 돌아왔던 것에 그렇지 않습니다.
미처 당신이 맛보기 전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베드로가 세 번이나 외면을 하고 유다 이스가리옷이 은전 서렘인데 예수님을 팔아먹고 당신이 그렇게 사랑을 쏟았는데 불구하고 많은 제자들이 두려움에 들면서 도망가버리고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십자가에 꽂혀서 이 손에 꿰찔리는 고통 옆구리에 창에 꿰찔리는 고통보다도 그 마음의 상처가 저는 더 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런 새끼들 배신했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마음하고 속이 쓰렸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실패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 열매가 예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연그러지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내가 뒤따라보려고 그래서 그 공동체 많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교장님들도 아시죠?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았던 것이지 실패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더 확증시켜주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술을 공부해보면 동양미술이랑 서양미술과 다른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시험문제로 나왔는데 여백의 지각 들어보셨습니까? 꽉꽉 채우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기본 저는 이게 명도대이나 오색대이와 저는 비슷한 대비라고 컨트라스트 꽉 채우기만 한 그림은 밸런스가 깨져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비워져야 채움이 채워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신앙에도 그런 대비가 항상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좀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호소를 하지만 역설적이게 비워있기 때문에 체험에 충만한 것이죠. 충만한 체험만 있다면 그 충만함이 기쁘지가 않은 것입니다. 밸런스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교육자님도 신앙의 이정 속에서 슬픔이 있을 때, 번민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왜 이런 안 좋은 것을 나에게 섭리하십니까? 라고 호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선의를 살아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아픔들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다른 무엇인가를 더 크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슬픔은 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고 공허함을 주시는 것은 더 큰 충만함을 주시기 서로가 서로를 강조하듯이 더 간절히 내가 체험하고 마음속에 담기 위한 바탕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여라도 인생에 있어서 기쁨이 너무 가득하다면 그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거든요. 너무 충만함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것도 경계해야 될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충만함과 기쁨이 더 이상 충만함이 기쁨이 되어지지 않고 기쁨이 행복이 되어지지 않을 때가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고 그런 기쁨을 깨달아가지 못할 때 주어져 있는 것이 항상 기쁨과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육자분들도 아실 겁니다. 항상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그렇게 크게 기뻐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가 항상 깨끗한 사람은 자기가 피부 깨끗한지 잘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이거 얼굴이 왜 그런 거 맨날 무축 티 나오고 그렇게 생각하죠. 당연한데 하지만 자기가 뛰어 보면 아 이게 이렇게 불편한 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가 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 이전에 기뻤던 것들에 그쳤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항상 기쁘지 않고 잃어보면 아 그게 기쁜 거였구나 나중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기쁨으로 쫙 이렇게 채워와야 될 것들을 당연하게 다 놓치고 난 뒤 나중에 기쁨을 깨닫는 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지만 없는 사람, 몸이 계속 아팠던 사람이 몸이 탁 나오면 그 고통만큼이나 그 기쁨이
저도 신부가 되면서 과거에 꼬마 때 알았던 아토피가 점점점 좋아져서 지금은 거의 옛날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일상생활에 정말 불편함이 요만큼밖에 안 될 정도로 많이 변종이 되었습니다. 저는 물론 지난으로 내가 신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낚여주신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그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을 만한 바탕이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기를 기뻐하면서 우리 교육자님들도 그렇게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참 힘드셨죠? 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저 이맘때만 같으면 친구 몸에 먹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육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저는 너무 가슴 막 벅차는 것 같아요. 매일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분이 충만해지는 것도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 결핍의 시기를 제가 잘 겪어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동기 중에 하나는요, 군종신부가 되어서 공군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 군종으로 공부를 하고 본당에 와가지고 교육자님이 보면 그렇게 감사하다고 해요. 왜? 뭐가 그렇게 감사한데? 물어보니까 공군에 있을 때 주임이사를 공부하면 한 번은 주임이사를 공부하려고 입당을 하는데 교육자님이 열 분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주임이사인데, 교주임이사인데 일이 뭐 이랬대 막 비상이 떠가지고 다 출동하시는 거예요. 가족들도 다 그 챙겨주더라고 집에 가셔가지고 막 못 나오시는 거예요. 열 분 데리고 교주임이사를 하는데 그렇게 속을 부고 내가 이게 뭐 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본당에 나왔더니 교육자님이 꽉 오셔서 어떻게 했으니까 말씀 마음이 내 심정이 블루블루블루블루블루블루블루블루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결핍이라는 것이 항상 고통만 하는 슬픔이라는 것이 항상 아픔이고 불행한 것 그런 걸 겪기 때문에 컨트라스트가 되어서 우리가 더 기쁨을 깨닫게 되고 행복을 깨닫게 되고 마음속에 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교육자님 여러분 하느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것 전의를 사랑하는 것이 항상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부활하기 전에 순환과 고통과 죽음 속에서 범인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승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행복이 마음속에 남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볼 수 있고 오늘 기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2022년 한 해도 우리 교육자님들 마음에 행복이 가득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행복만 기쁘신다고 해서 그것이 참 행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대비되어지는 슬픔이 있기 때문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아픔과 범인이 있기 때문에 참 행복이 충만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기쁜 행복들을 가득 담는 한 해가 되셔서 그 기쁜 마음을 하느님께 돌리고 가족들에게 되돌리고 이웃들에게 되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가 되게 기망하면서 오늘 함께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십자가의 복 앞에 엎드려 가시고 주셨으며 저 생에 다시 여 사랑의 주위를 마음에서
평화의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을 살펴 주시어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신비를 깨닫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서 참다운 해방과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지상생활의 순례자로서 천상것을 바라며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전하는 자녀들의 바람을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옵시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린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리라. 세상의 죄를 벗어
성산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부활 때 준비를 위해서 엑소스에 다른 기분을 좀 내는 조금 불법이 있거든요. 우리 오늘 오랜만에 성감에 너무 좋지 않나요? 제가 막 그냥 막 흥분한 느낌이시나요? 성감을 볼 때 제가 막 흥분해가지고 우리 안주해주시는 관계자분들이나 성감에 있는 여러분들이 심해서 성감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조금 더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래 공사에 주던 전래 관계되어 또 제대 관련해가지고 세팅 해주시고 꽃꽂이도 해주시고 용품 챙겨주셨던 제대를 해보는데 그리고 저번 주에는 성지주의 이상한 치고 큰 대청소가 있었는데 교육자님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함께 해주셔서 깔끔하게 부활맞은 대청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남성 평민변화 코리아 또 이렇게 프레시디움 형제 자매님들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해주신 성주관 성상의 전례 목사해주신 목사 형제님들 또 해설 독수해주신 형제님들 그리고 상업협의회 우리 회장님과 또 상업위원님들 또 까먹는 게 있을까? 진짜 빼먹은 게 있나요? 아 저는 그냥 기본이잖아요. 우리 오늘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저는 많은 교육자들이 해주셨다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수고해 주신 분들과 모두를 위해서 크게 이제 본다는 조금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늘 마음이 다 다르는데 이제 본다는 조금씩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성심의 마음 가지고 고백해서 우리 교육자님들의 성덕에 조금이나마 이끌어 보였으면 좋겠고 우리 교육자님들의 신앙이 조금 더 깊어져서 풍요로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희망하면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그냥 주목을 띄워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오늘 마무리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핍을 채워나가는 것, 공허함을 채워나가는 것, 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고 기쁨을 계속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때로는 좋은 것만 손에 쥐어지지가 않고 좋지 않은 것도 쥐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인생이 100%가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는 곳에 계속 집중을 하다 보면 이미 주어져 있는 곳에 감사할 만한 마음을 그것은 부활을 깨닫기 위한 것을 우리 교육자님들이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어우러져 있는 우리 신앙의 요정 속에서 기쁜 마음만 가득 충만하시길 그렇게 기원합니다. 더불어서 내 인생도 그렇군요. 상대방의 인생도 그렇다는 것을 이상의 일을 조금만 나와줘야 돼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100% 마음에 안 들진 않고 그래도 마음에 드는 면을 잘 찾아서 내담아서 그래 이쪽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참 마음에 든다 이렇게 놔둬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투닥투닥 등을 두들겨주는지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지 뭔가 100%가 되고 너무 푸시만 하면은 고달파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하기 위해서 아둥바둥한 것도 필요하지만 하느님의 자비로 교회를 인자로이 보호하시며 저희가 파스칼의 신비로 새로워져 부활의 영광에 응대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육자님들 장원 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원 감독을 받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갖춥시다. 성자의 부활로 인간을 구원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령 자매님들에게 강복하시어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 교우들은 성자의 구원으로 영원한 자유를 선물로 받았으니 주님의 응덕과 은총으로 영원한 상속도 받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 교우들은 믿고 세례를 받아 성자와 함께 부활하였으니 이제부터 올바로 살아
천사 고향에서 성자와 결합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영광